이동량이나 좀 합시다. 마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마포에는 고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집하고 차별한 메뉴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특허까지 내게 된 겁니다. 갈비가 오죽 별라면 특허까지 받았으랴. 그 정체 더욱 궁금해지는데. 속꼬리 갈비 탄생의 비법은 속꼬리 두께에 있단다. 너무 얇아도 너무 두꺼워도 노노노. 5mm를 사용하는 이유가 씹는 그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간장 양념 버무려 3일 밤낮을 숙성시키면 힘의 상징 속꼬리가 갈비로 변신한단다. 나왔습니다. 보양지전 속꼬리님 갈비로 변신하사 골판이 살포시 올라가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일단은 굽고 볼 일. 힘하면 꼬리, 꼬리하면 힘.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한 점 아니겠는가? 긴 갈비 때 쫄깃한 분만 먹는 기분이에요. 아니, 회사 살살 먹는 게 막 힘이 나는데요? 독대 먹으시지서 아직 아리마스. 그런가 하면 여심을 확실하게 사로잡은 갈비도 등장했다. 찾아간 곳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각종 파스타 대령하는 가운데 갈비를 찾으라니 숨바꼭질도 아니고 가당키나 할까 싶은데. 갈비 봤다! 이게 뭔 일이래요? 진짜 갈비탕 맛나네요. 신기해요. 메뉴판에 떡하니 오른 그 이름 갈비탕. 못 믿겠다. 지방부터 급습하는데. 갈비탕 육수를 만들어가지고 갈비탕 스파게티에 넣으려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갈비탕이 파스타 위에 살신성이 나섰다니. 제법 잘 어울린다는 갈비와 파스타의 첫 만남이 궁금하다. 궁금해? 이제 갈비탕을 끓였었는데 그때 밥이 맛이 없었던 거예요. 파스타집이니까 면이 있잖아요. 면을 갖다 넣게 된 게 계기가 돼갖고. 화끈한 불맛도에 가진 채소 볶고 보들보들 갈비살과 진한 갈비탕 육수 전격 투입!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갈비탕 오일 파스타, 갈비탕 크랩 파스타, 갈비탕 토마토 파스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소스 출동하면 갈비탕 파스타 삼총사 완성되는데 잘 어울릴까 의심은 금물이다! 맛의 궁합은 기본이요, 영양궁합까지 오케이! 잘 끓인 갈비탕 하나면 문제없단다! 갈비계 2단아 갈비탕 파스타 완성이요. 아, 그림입니다. 갈비로 배심 든든. 우아한 분위기까지 챙기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 5천만이 약속이라도 한 걸까? 누가 뭐래도 생일잔치상에 주연대우는 갈비 차지 아니던가. 갈비탕 파스타가 그 뒤를 이은 셈이랄까. 부드럽고 칼칼하고 야들야들한데요. 갈비를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기랑 스파게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입소문보다 빠른 게 또 있을까? 줄을 서게 만든 주인공 따로 있다. 돼지 갈비요. 진짜 맛있거든요. 맵고 매운 거 먹고 싶은 사람 꼭 와야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구동성. 강력 추천 아끼지 않으니 가게하는 벌써 문전성시. 매운 돼지 갈비찜 때문이라는데 끈한 그 맛에 후끈 달아오르는 건 시간 문제다. 거기에 골라 먹는 재미까지. 해물 매운 갈비찜. 재밌는 거. 고기가 살짝 녹는데요. 완전 맛있어. 완전 대박. 해물. 단골들의 갈비 예찬은 끊이지 않는데 칼집부터 직접 넣는 세심함이 인기 비결이자 맛의 비결뿐만 아니다. 이렇게 양념을 잘 섞어서 고기를 이렇게 재놨다가 이틀 숙성시켜서 이제 그 고기가 손님에게 이제 나가는 거죠. 맛뿐이랴 넉넉한 인심도 1등. 갈비 7대가 들어가요. 갈비찜의 하이라이트는 청양고춧가루 투하하기. 눈물은 기본이요, 콧물은 선택이라는데. 아니 잠깐만, 돼지 갈비찜 맞아요? 돼지 갈비찜, 카레 갈비찜, 해물 갈비찜. 기본에 충실한 돼지갈비찜부터 바다 대표도 빠질 수 없다. 낙지, 새우 등 여섯 가지 해물이 통째로 들어가는 해물갈비찜. 오직 카레로만 볶아내는 카레갈비찜까지. 메뉴도 특이하구만. 갈비대차 가세요. 환호성은 자동 발사. 맛있는데 푸짐한데 마다할 장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마음만 앞선다.
김에 사 먹어야 제맛이 납니다. 국물 넣고 고기 넣고 해 채소 넣고 해. 맛있겠다. 매운 게 이 집의 특미입니다. 특미. 아유, 거기 육즙이 대단하고 한번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알싸한 맛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날아가요. 최고예요. 갈비 예찬원의 종지부를 찍겠다. 바비큐가 그리워지는 가을이면 그 인기 두 배로 높아진다는 주인공 찾아왔는데. 오호라! 등갈비렸다! 지글지글 창작해 본 등갈비야말로 가을 대표 갈비가 아닐소냐? 손주, 손자도 등갈비 좋아하고 식구가 다 좋아합니다. 당자구이 향이요. 너무 진하게 느껴져요. 진짜 맛있어요. 맛에 한 번, 향기 두 번 논란이 단골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데. 참나무 향기예요. 1년 365일 화로에 창작불 꺼질 날 없으니 태연아 불을 못 지필까? 하루 사용하는 참나무 창작 공수하기도 억찰 정도란다. 아이고 많다 많어. 이거 보름 쓰는데요. 한 달에 10톤 사용합니다. 꼬챙이 끼운 통갈비를 화덕에 넣어 1시간 구워내면 완성! 맛있는 온도가 갈비 맛을 좌우하는 법이란다. 150도 유지하기 위해서 장작을 계속 넣습니다. 베테랑의 솜씨로 초벌구이 끝낸 등갈비는 손님상으로 직행할 일만 남았는데. 네, 등갈비 나왔습니다. 각종 과일 더해 만든 달콤 소스 한두 차례 덧발라 구워지면 감동의 맛 완성된다. 이것이 천상의 갈비던가. 커다란 갈비 하나 손에 쥐면 천하를 쥔양 의기양양. 무슨 시름이 있을 소냐. 오늘 호각 제대로 하시네. 갈비맛 괜찮아요? 기름기가 쫙 빠져갖고 쫄깃쫄깃한 게 아주 맛있어요.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리브 닭찬 食べたこと 나갔던 데스けど 한국에 来て こんなに 美味しいと 思いませんでした. 美味しいです. 한번 넣으세요. 등갈비 가는데 나도야 간다. 시원한 국물, 탱탱한 면발 자랑하는 잔치국수도 인기 만점이라는데 더 매력적인 이유 따로 있다. 국수는 무한리필입니다. 아낌없이, 미련없이, 남김없이 드립니다. 후한 국수인심에 대만족. 기분까지 절로 좋아진다. 국수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배가 너무 불러 따봉이요. 그런가 하면 오직 강화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토속 갈비도 있단다. 바로 젖국 갈비전골이라는데 깊은 국물 맛과 갈비의 랑데부가 환상이라니 일단은 뜯고 볼 일 아니던가. 진짜 맛이 깔끔하고 새우젓이 들어가니까 진짜 시원하네요. 보통 갈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된장 맛도 나고 그러니까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고. 갈비때 두어 시간 팔팔 끓이면 야들야들 탱탱 살결 뽐내는데 근데 왜 이름이 젖국 갈비랍니까? 사골 육수에다가요 갈비를 들어가가지고 전골을 만들어가지고 새우젓으로 이렇게 간을 해서 먹는 게 젖국 갈비예요. 그 충만한 영양 앞에 보약도 무릎을 꿇었다는 우족 육수 준비하고 금이야 오기야 보물이라도 되는 양 공개하는 건 푹 삭힌 새우젓? 갈비와 공동 지연쯤 된단다. 그리고 요 녀석도 중요하다. 오리된장이요. 짜지가 않기 때문에 밖에다 두면 변질이 되거든요. 두부에 된장까지 손수 제조가 원칙. 신뢰가는 재료가 흥행 맛집의 비결이란다. 그런데 왜 하필 새우젓일까? 돼지고기하고 새우젓이 궁합이 맞대요. 야들야들 탱글탱글 살결 뽐내는 젖국 갈비전골 완성. 세월의 맛이 그대로 담겼으니 국물 맛에 한번 반하고 고기 맛에 두 번 반한단다. 체면 물고 염치 물고 옆사람 신경 쓸 틈도 없다. 오, 바로 이 맛이야. 아우, 국물이 예술이에요. 이게 전골로 해먹으니까 맛이 색다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새우젓이랑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 아주 속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행복이 뭐 별거더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행복 아니던가. 사랑하는 가족과 갈비 파티로 입맛 찾고 행복 찾아보자. 가을의 낭만을 꿈꾸는 자여.